굿모닝. 괌 여행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48시간 전 PCR 검사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결과가 나오고 다행히 우리는 무사 통과하였습니다. PCR 검사를 마치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펫보이 슬림이라고 괌에서 꽤나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져서 오늘 여기서 테이크아웃! 메뉴가 매우 다양하기도 한데 우리는 가장 큰 구성으로 시켜서 여러가지 맛보기로 하였답니다. 짜잔! 와, 먹음직스럽죠? 진짜 반짝 최고! 오늘도 렌트카를 빌리지 못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수영하며 오를 보내기로 했어요. 괌은 맛집이 없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펫보이 슬림은 한국인 입맛에 취향 저격이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송환장을 이렇게 메리아는 이렇게 슝 날리라. 엄마, 비가 그쳤어요. 나가도 돼요? Let's go out. Let's go out.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놀자 얘들아. 예, 초이 please. Yes. I'll call you when it's ready. Okay, thank you. 숙소 근처에 테이크아웃 맛집이 있어 오늘 다시 한번 들러봤어요. 오니기리 세븐이라고 합니다. 야호! 드디어 렌트카다! 그렇게 찾고 찾던 렌트카를 현지에서 수소문해서 결국 한 대 찾았습니다. 극적으로 얻은 렌트카로 장거리를 앉을 수가 없죠. 오늘은 리티디안 해변이라는 괌에서 가장 유명한 스노클링 스팟으로 향해볼까요? 그런데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잠시 감상해보세요. 에메랄드 바다란 이런 바다를 얘기하죠. 물 색깔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1, 2, 3 사랑해.
타오나 맛있어? 하와이에서 먹어봤던 포키 맛을 잊지 못해 오니기리 세븐에서도 포키와 주먹밥들을 시켜보았어요. 물놀이 후에 먹는 점심은 뭐든 꿀맛이지만 전 하와이 오리지널이 더 맛있더라고요. 왜? Grandma can see. There are a lot. 이때대한 비치는 폐장 시간이 있어서 오래 놀지 못하고 다음 경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how about the you know dolphin? Yes. Dolphin is good too. Yes. Shark. Yeah, I love you. I love dolphin. Hello dolphin. So what's the you know ocean you know shark. The crystal clear water? Yes, dolphin. So clean. So you saw too many fish there? Yeah. Great. And they saw crocodile. Crocodile was there? Yeah. That's impossible. Crocodile sea. Crocodile is in the sea? United Park also saw crocodile. United. 우리라고 했는데 불 주세요 반복스럽구나. 안개도 많이 치려고 엄마 귀소리 잘 들어봐봐 좋아. 예 꺼끈해도 봐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전 날씨 요정이에요. Just stand in between. 하트. 와, it's beautiful here, 옹야. Down here. 밑에 내려간 엄마 사진 찍는. 저기 동그랗게 돼 있네. 저 얼마나 깨끗하길래 다 보이냐. 엄마 다운이 밑에 내려갈 테니까 사진 찍어줘. 슬리퍼로 이렇게. 엄마 밑에 내려. 엄마 밑에 내려갈 테니까 사진 찍어줘. Take a picture here. 아니 밑. 나 이모도 사진 찍으니까 이리 와. 다음은 밑에 내려가요. 왜 사랑의 절벽인지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저기 보이는 해안가 쪽이 남자와 여자 형상을 각각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의 절벽이라고 불리게 되었대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매직 아이. 바베큐 같은데?
어 맛있겠다. 이거 뭐 이런 거 먹어도 되겠다, 웅이야. 좀 이따가.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 스비니어스. 여봉이야, this way. For daddy. Cow? Cow riding. 괌의 인구 분포가 원주민인 차모로인들이 약 40%, 필리핀인들이 20% 정도를 거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트마켓 풍경이 미국의 야시장 느낌보단 동남아의 야시장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오늘은 우리 저녁을 야시장에서 한번 해결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보단 바베큐가 되게 줄도 많고 꽤 유명하더라고요. 오늘은 바베큐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베큐를 테이크아웃하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고 다랑이들 배부터 먼저 채워줬어요. 치킨도 들었고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다양한 메뉴가 아이들 고민을 당겼던 것 같아요. 절찬 배를 해산물 고기 볶음으로 달래보려 합니다. 오나로 5만원 정도 했었어요. 아, 더블 스테이크 앤 슈림프 따다. 와, 누도 누도. 오케이, let's eat. Big plate. 다네. 오야, how is it? Good. Good. 하라, how is it? Good. Good. Excellent. That's good. Shrimp. 내용물이 튼실해, 내용물이. 양도 많고. 스무디 먹고 싶어. 어머, let's buy some smoothie, okay? 강아지도 안 먹어? 응? 하랑이, how is it? How's the noodle? 냠냠. 고기 말려가지고. 엄마 맛있어. 그만 먹어. 이거 뭐야? Nothing, nothing. Make a one. Make a smoothie right size. 아빠 먼저 먹고, 엄마 먹고, 누나 먹고, 하랑이 먹고. 오케이. 하랑이 다. 자, 기다려. 하랑이 다. 너무 차갑다. 자, 끝. 하랑이 끝. 아빠 다. 맹고, 맹고 주스, 마미스탕. 마미스탕. 예. 자, 하랑스탕. 하랑스탕. 굿 걸 앤 굿 보이. 차로 돌아오니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핑크 도마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가라고 인사해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있다. 하랑 히스턴. 아빠?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게. 아빠 조금 먹었어. 밤은 끝이네. 스푼이 없지? 스푼 가져다 주잖아. 국밥에 넣어가지고. 맛있어. 김치. 국밥 먹으러 왔어요. 그립다 그리워 한국 음식. 애초고 애초고. 아, 뜨거워요.